정부가 올한해 우리 경제가 어떨지, 어떻게 끌어갈지 기본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은 2.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 경제가 좀더 나아질 거란 게 정부 예상인데, 다만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금리나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기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답은 바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먼저 민생 대책을 임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첫 업무 보고는 온오프라인으로 국민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개선을 원하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부작용을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는 계속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은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을 강조한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일값을 낮추기 위해 21개 수입과일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등 물가 관련 예산을 10조 8천억 원으로 늘리고 공공요금도 상반기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크게 높였습니다. 또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 소비세를 70% 깎아줄 방침입니다. 다세대주택 임차인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126만 명의 전기요금을 20만 원씩 감면하고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